delicious food, simple 하게. 네. 네, 오케이. 제가 딱 봤을 때 양은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양 좀 줄여도 되고요. 그리고 고기 몇 그램 정도 넣어요? 아, 지금 현재는 80에서 90g을 넣었어요. Oh my gosh. 많이 있어도 좋은데, 근데 너무 많아요. 고기, 솔직히. 네, 그거는 좀 줄여도 되고요. 네. 요즘에 이제 음식 재료가 너무 비싸지니까 네. 그것도 많이 생각해야 돼요. 앞으로 네. 더 올라갈 건데 네. 계속 이렇게 가득을 주면 그런 사정은 그냥 낭비예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그거 좀 걱정하니까 그래서 굳이 뭐 퀄리티 위주하게 네. 좀 양만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. 오케이, so 제일 높은 코스트는 뭐죠? 아, 명란 아보카도였습니다. 오케이. 네. 얼마요? 그 한 그 명란 아보카도 네. 단가가요. 그렇게 나가면 1200원 이상. 1200원. 그냥 이 조그만 사이드시로 1200원. 네. 네. 그리고 손님이 더 달라면 더 주고. 공짜로요? 네. 그렇게 했습니다. 아, 이거는 그냥 빼자요. 그날 네. 사장님한테 너무 나왔어요. 어느 정도 그 아삭한 아, 네. 식감이. 식감. 네, 네. 위에서 저는 간단한 거 네. 심플한 브로콜리 튀김 단가도 훨씬 더 내리고 사장님도 그 튀김 궁금해요. 아, 되게 심플한가요? 심플해요. 아. 엄청 심플해요. 네, 사이즈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사이즈 딱 좋을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더 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은 아, 못 먹는 부분인 줄 알았어요. 아, 아니요, 아니요, 데치면 돼요. 소금, 고추, 밀가루 먼저 코팅해요. 야. 그러면 이거 물기 아, 네네. 잡히게. 이제 맥주. 맥주 없으면 그냥 탄산수 쓰도 돼요. 제가 가르쳐주는 거는 튀김 옷 가르쳐주는 거예요. 그 튀김 베이스. 뭐 브로콜리 쓰도 되고 나중에 다른 거 쓰도 되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. 네, 밀가루. 네. 쌀가루? 네, 찹쌀가루. 그 전분? 네. 그리고 설탕? 어느 정도 색깔 주게? 아, 설탕은 색깔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? 네네. 소금 3g 정도 넣으면 돼요. 한번 맛볼래요? 네. 네. 요거요. 딱 제가 원했던 맛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오케이. 그래서 지금 그 쌀국수 정식 있잖아요. 네. 우리가 어느 정도 육수 좀 절했고 네. 고기 양도 좀 절였어요. 기존의 원가가 한 8,500원 정도 됐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네. 근데 셰프님의 도움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2,000원 이상 다운된 걸로 아, 지금. 다행이네. 네, 네, 이렇게. 이제 그 매운 소스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돈가스 소스 먼저 40g을, 그리고 마라사스 20g, 케첩 15g, 설탕 10g, 매운 고추장은 30g 정도 맞추시고요. 그리고 페퍼론치니 있으면 5g 정도 넣으면 네.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물은 80g 정도. 그래서 끓이면 돼요. 그 캐러멜라이징 돼요, 설탕 때문에. 아, 네. 그래서 이거 좀 줄이면, 리듀싱 되면 네. 맛 보고. 네. 어때요? 와, 냄새 어때요? 확 올라오는데. 플레이팅 이제 할까요? 네. Alright. So, 요거 네. 여기 가운데 여기 딱 넣을게요. 그리고 콩 여기다 넣을게요. 아, 네. 옥수수. 밥을 이쪽. 네. 그러면 여기 밥 이쪽에 넣을까요?
매운 소스 넣을게요.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예, 먹는 것 같아요. 네. 일단 좀 매운 걸 좋아해서 듬뿍 아, 네.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매워요? 아니면 더 매울 수 있어? 괜찮아요? 네, 딱 몇 끼 정도는 딱인 것 같습니다. 아, 오케이. 땡기는 맛이 있네요.